예, 제 옆에 변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청문회 준비하시느라 바쁘시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이제 국회 법사위 의결을 통해서 열린 건 아닌데, 네. 일단은 뭐, 청문회를 주도하고 있는 김승환 간사가 여러 뭐, 우리 뭐, 유영화 방송도 나와서 이 참고인으로 지금 부르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나가시면 어떤 내용을 얘기하실 거예요? 대형? 저는 뭐, 태블릿 조작, 그것도 이제 이 장시호와 특검제 4팀의 태블릿 조작만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그거를 제가 PT로 만들어서 전달했습니다. 법사위원회 전달해서. 네. 사실 이제 민주당이 부담소라는 거는 여기서 뭐 박근혜 탄핵무효 얘기할까봐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제가 촛불 태극기 집회를 2년을 했는데 네. 우리는 서로 그런 부분들 얘기 안 하는 걸 조건으로 오직 딱 조작만 잡는 걸로 했기 때문에 다 훈련돼 있고 제가 그래서 PT 자료를 딱 보내드려서 안심하고 있습니다. 네, 태블릿 조작권을 이제 그 윤석열 4팀에서 태블릿 조작권을 한 행태를 국회에 나가서 그러니까 말씀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탄핵은 정치적 판단 개입이 굉장히 많은 그렇죠. 정치적 판단이고 태블릿 조작은 진실관계거든요. 이건 성격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청문회에서는 당연히 저는 태블릿 조작만 다룬 겁니다. 태블릿 것 때문에 촛불이 일어나서 박근혜를 끌어내렸다라는 것은 국민의 당시의 함성과 국민의 외침을 어떻게 보면 좀 일시적으로 이렇게 저하는 느낌도 저는 좀 들어요. 이미 그 정치적인 심판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4년 동안 국정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에 대한 판단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이미 박근혜 자체가 억울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손잡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건 이제 끝난 거다. 이 정치적 판단 문제는. 근데 정치적 판단 문제 끝났다고 그때 조작 범죄를 덮자? 이건 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특히 윤석열 4팀에 같이 있었던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강백신, 또 박주성이죠? 박주성. 예. 박주성. 이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핵심 요직에 앉아서 국정을 농단하고 완전히 국민을 희롱하고 있단 말이죠. 김승환 의원의 판단이 네. 김승환 의원은 이제 2차 들고 왔는데 이 책을 다 정리하고 지금 그 이후에 하는 수사나 이때 조작하는 수사나 똑같다는 거거든요. 패턴이 똑같다는 거죠. 특히 저 이화영 지사 수사나 소영길 대표 수사는 완벽히 똑같이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표현을 이렇게 양해합니다. 이걸 막 조준호사 악용을 하는데 이재명과 우리 동지들을 괴롭혔으니까 복수하자 그게 아니고 네. 그 앞에서도 계속 박근혜는 뭐 이런 짓을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재명과 우리 동지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싹 다 뒤까지 뒤에 것까지 다 뒤져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정권의 사실은 핵심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특수부의 검찰들 이들을 도려내는 작업들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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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재명, 송영길만 억울하게 했느냐? 그게 아니라 그 전에도 이랬었다 그러면 그 전에 것도 같이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김승원 의원의 입장이에요. 엄희준 검사, 우리 저 한명숙 전 총리, 그 교도관들 해서 모해이준 교사시켰던 거. 거기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 있었고. 네, 그리고 지금 오늘도 뭐 조중동이 정말 난립니다. 제가 보면 그래요? 좀 걱정될 정도로 이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고 의뢰를 하는데. 네. 이, 재밌는 게. 네. 김영철이라는 실명을 안 쓰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조선일보나 동아나 중앙이 왜? 이 검사 탄핵을 공격하는데 강백신 이런 거 나오는데 어미주는 김영철은 말을 안 쓰는 이유가 뭐예요? 김영철은 이재명 대표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조리 이재명에 대한 방탄이라고 공격을 하고 싶은데 김영철이 저지른 범죄는 이재명과 관계가 없고 오히려 보수 쪽과 관계가 있다 보니까 요걸 쏙 빼버리는 거죠, 이걸. 이재용과 관계 있잖아요. 그렇죠. 이재용. 아니, 이게 이재용, 박근혜, 뭐, 변희재 이런 관계가 있고, 뭐, 우리 쪽 표현에는 이걸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달아준다는 얘기는 보수가 그동안에 8년 동안 해왔던 진실투쟁을 달아준다는 개념이다, 이거는. 이러다 보니까 조중동이 아예 김영철 장시호는 거론을 못 하는 거죠. 아. 자, 그 조선일보 얘기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장시호는 출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안 하는 걸로 지금. 네. 그러니까 정말 이번 주 들어와서요. 뭐 특히 조선일보가 앞장서서 이 청문회를 그냥 음해를 어마어마하게 해놓으니까. 그래요. 원래는 아니 어떻게 국회가 결의한 사안을 일반 민간인인 장시호가 이걸 무시하고 안 나옵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 안 나가도 되게끔 지금 여론을 조작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건 나쁜 청문회니까 나가지 마라. 이래서 아마 조선일보 믿고 안 나가려는 것 같아요. 그냥 장시호나 이 사람들은. 상당수의 언론이 이렇게 동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조선일보뿐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어떻게 뭐 거의 다예요. 거의 다. 거의 다예요. 다예요. 예.
예,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좌우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언론의 사회부가 검찰에 종속돼 있다는 현실이 드러나서 모조리 검찰이 흘려주는 걸 받아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솔직히 MBC부터 한겨레까지 전체 다예요. 이거. 이 검사 탄핵에 대해서 지금 이 회방 놓고 있는 거는 뭐 경향신문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저도 언론 매일 아침마다 들여다보지만 14일 청문회를 다루는 언론 기사 못 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강백신, 뭐 엄준 이 청문회는 두들겨 패고 김영철, 장시호는 아예 보도 안 하고 이 전략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장경태 의원이 장시호가 7개월 동안 51번 검찰에 출정했다. 이거 정말 엄청난 뉴스거든요. 맞아요. 이거 한국 신기록인데 보도 아무도 안 합니다. 보도 아무도 안 해요. 미디어워치에서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속보도 하고 장경태 의원도 이게 엄청 큰 뉴스인 줄 아니까 후속 취재 부탁드린다 그랬는데 후속 취재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보도를 안 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모든 언론사가 조중동뿐이 아니라 MBC 한겨레까지도 검찰과 유착해서 좀 검찰 비리를 숨겨주는 점 이거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거 나중에 어쩌려고 그러나 진짜. 그러다가 이제 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또 이게 붙어요. 근데 이게 붙어서 해결될 게 아니라 완전히... 이거 문단에 각오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아, 그래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안단 말이야. 이 문제가 이게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이 김영철 장시호 사건의 이 심각성을 다 알면서 국민을 속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언론사를 놔두면 되겠습니까? 이건 조중동을 떠나서 심판만에 각오해야 될 겁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시호가 8개월 동안에 51차례 특검 출정 기록이 확인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즘 이 사실의 근거에서 좀 분석을 더 깊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장시호는 뇌물죄 공모와 횡령으로 이미 기소가 됐어요. 1월 달에 기소가 됐으면은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기소가 되고도 30번 이상을 더 검찰에 가는데 자 앞부분에 이제 기소하기 전에는 불러서 조사할 수가 있죠. 그때 상태. 근데 그것도 너무 많아. 내가 다 18번 너무 많아요. 자, 이재용 회장같이 그 복잡한 사건도 9번밖에 안 불렀는데 장시호는 이미 그걸로 18번을 부릅니다. 기소 전에도? 네, 기소 전에. 그리고 그걸 조서를 남겨요, 그때는 되게. 근데 뒤에 부른, 뒤에 이상하게 왜 재판 시작되고 재판만 되는데 불필요하게 불렀던 30여 번은 아예 조서가 없습니다. 조서가 없어요? 조서가 없어요. 네. 뭐 했어, 그럼? 그러니까 이거는 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냥 뭐 불러서 뭐 연어나 뭐 이런 거 시켜놓고 술 먹고 놀았던지. 아니면 뭐 회유나 협박했던지 뭐 그래서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조서가 있는 것도 11월 구속됐을 때는 수사를 원칙대로 해요. 네. 근데 이게 한 달 넘어서 12월 말에 가면서 이상한 행태가 보이는데 네. 우리가 경찰 조서 가면은 검찰이나 마찬가지인데 조서하면은 도착한 시간 적고 조사 시작 적고 끝날 시간 적고 이래야 되는데 네. 장시호는 이게 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조사 끝나는 시간이 안 적혀 있는 것들이 발견됩니다. 이게 특히 이제 이 12월 31일자, 2016년 12월 31일자, 이것도 연말에 왜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침 9시에 와가지고 조사를 밤 7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11시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휴식으로 돼, 휴식. 휴식. 예,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없어. 조사가 언제 끝냈는지. 저녁 7시에 조사 시작한다 그랬는데, 없어요. 언제 끝냈는지가. 그러니까 그러면 연말 연시 12월 30일 날 불러가지고 장시호는 그날 밤에 잤단 얘기냐? 그때 검사가 누구였어요? 그때 검사 부른 검사 박주성입니다. 박주성이? 근데 박주성이 불렀을 뿐이지 거기에 한동훈, 윤석열 다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한동훈과 윤석열은 그 당시에 윗대가리들이기 때문에 조서를 하지 않아요. 전부 다 김영철, 박주성하고 강백신이 하는데 근데 장시호 말로는 윤석열을 수십 번 봤다는 거고 맞아요. 한동훈은 수십 번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부른 것만 박주성이지 그 안에서 뭐 탕수육 시켜놓고 연어 시켜놓고 술 먹고 저는 제가 제보받은 건 가라오케로 들어간다 그러는데 거기서 가라오케 들어가서 뭐 검사실에 들어가서 정말이에요? 그게 진짜입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제보가 오는데 아, 제보가. 거기서 윤석열이랑 같이 부르스 치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왜 12월 30일 야밤에 불러냈냐 이거죠. 그리고 왜 안 들어버렸냐 말입니다 이거. 어이가 없네 정말. 근데 이거는 불법이에요, 불법, 한마디로. 이게 처벌 조항이 없을 뿐이지, 하면 안 되는 짓들을 한 겁니다. 예. 누굴 불렀어요? 그럼 정확하게 조서 시작 끝 시간 딱 정리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렇죠. 장시호는 안 적었다, 아예. 언제 끝났는지를. 그게 지금 장경태 의원이 밝힌 게 몇 차례라 그랬죠, 그게? 51번. 51차례. 네.
근데 그 중에 조서가 없는 게 한 32차례인데, 조서가 있는 것도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 모양이에요. 그때 지금 변 대표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대로 회유하고 협박하고, 뭐, 하고 뭐 별 짓거리를 다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겠죠. 어.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예. 그나마 이 구속된 초기에는 좀 물어볼 게 많겠지만은 가면 갈수록 뭘 물어볼 게 있겠어요. 네. 재판 진행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주로 박근혜 이재용 잡으려고 계속 이 조작을 시키고 위증을 시켰겠죠. 불러가지고 이재용도 결국은 그 연습까지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김승원 의원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녹취에 나오는 거죠. 이재용에게 불리한 직원을 연습을 시켰다라는 건데 이제 사실은 그게 어떤 공판인지를 딱 잡아야 돼서 그러려면은 장시호가 언제 검찰에 불려갔는지 날짜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 날짜를 원래 주게 돼 있는데 지금 서울구치소가 안 주고 있습니다. 예예. 예. 지금 공수처에서 장시호를 수사하고 있죠. 변 하고 대표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SBS인가 보도된 것 같은데 이 공수처에서 장시호의 진술 조서 등 수사 기록을 제출해 달라 이런 공문을 서울중앙지검에 보낸 것 네. 같습니다. 예. 네. 그 당연한 건데 왜 그런 겁니까? 그럼? 한, 지금 이게, 고발을 한 지가, 김한매 대표하고 정철승 변호사가, 이, 뉴탐사의 그 장시호 녹취록을 근거로, 네. 위증교사죄로 김영철 장시호를 공수처에 고발한 지가 2달 됐습니다. 네. 근데 그때, 고발인 조사를 바로 했어요. 네. 고발인 조사를 바로 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 태블릿 조작권도 그 사람들이 제출을 했고, 왜냐면 이게 위증이나 증거조작이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에서 장시호가, 재발로 들어와서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네. 조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한 대로 우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게 조서가 18개입니다. 장시호가 검찰 조사한 게. 그럼 미디어 측이 알아서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 공수처도 그거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공수처가 요청한 거예요. 검찰에. 아, 아. 어떤 조사했냐. 그래서 지금 뭐 시간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겠지 않겠어요? 그걸 보고 분석을 한 다음에 장시호도 조사하고 김영철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장시호가 그냥 왔다가 아마 커피 한잔 먹고 돌려보냈을 겁니다. 뭐 조사 똑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이제 검찰 수사 기록을 확보하고 있는데 아직 안 줬어요. 검찰이 달라 그랬는데 SBS 그 해당 보도에서는 무혐의 가닥 이런 식으로 지금 정도를 했는데 장시호를요? 장시호뿐 아니라 김영철까지. 아,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검찰 수사 기록을 이제 확보하고 있는데 확보해서 장시호도 부르고 김영철도 불러야 되고 심지어 저도 불러야 될 상황이 벌어져요. 그렇죠. 네. 태블릿 조작 수사는 공수처 3팀이고 위증교사 2팀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지만은 이 팀도 저를 부를 필요가 있어요. 저는 3팀은 저는 수시로 지금 저는 조사를 받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근데 이 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야 되는데 이걸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슨 무혐의 가닥입니까? 근데 SBS라는 데서 그런 식으로 보도한다는 얘기는 이게 또 마찬가지로 검찰과 함께 공모하고 있는 거죠. 이 검찰의 범죄를 은폐하려고. 원종진 기자인데 예. 제가 그 기자한테 이 책을 줬습니다. 아 그래요? 줘서 진실만 보도해라. 아니 상식적으로 증거 기록도 확보 못했는데 무슨 무혐의 가닥이냐. 근데 지금 언론이 다 그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게 그런 전략인 것 같네요. 청문회에 지금 누굽니까? 김영철이도 안 나오고 장시호도 안 나오고 청문회를 좀 무력화시켜서 김을 빼서 그다음에 공수처에서 그냥 무혐의 처리해서 이 사건을 덮겠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죠. 그거고 이제 이 조중동과 이제 아까 SBS 동원해가지고 국민들에게 피로증 유발하고 지금부터 계속 왜 민주당은 청문회만 하냐 민생 대표가 청자 지금 어마어마한 음해가 쏟아지기 때문에 역풍 분다. 네, 지금 막 지도부가 머리 아플 거예요.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이번 김영철 청문회에서 한 방을 케어 못 시키면요. 예. 뒤에 청문회들 상당히 문제될 겁니다. 이거. 아, 그래요? 맹탕 청문회 왜 자꾸 끌고 가냐. 그럴 수가 나오네. 자기들이 방해해놓고 못하게. 그래서 무의미한 청문회 중단하자 해서 확 밀어붙이면요. 버티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14일 청문회가 이 분기점 되지 않겠나, 그래요. 아, 그렇군요. 거기서 뭔가 국민들에게, 야, 이거 심각하다, 이걸 던져주지 못하면 청문회 못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아마 계획을 바꿔서 저를 투입하니 많이 논의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장시호만 나오면 잡을 자신 있었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냥 배째고 안 나온다 그러면은 14일 날 국민들에게 뭐 보여줄 게 없어요. 보여줄 게. 근데 저는 이 태블릿 관련해서는 이미 포렌식으로 다 잡아놨기 때문에 제가 PT로 만들어놔서 PT를 쏠 겁니다. 쏴서 뭐 정상적인 국민이 보면 5분이면 아 이것들 정말
심각하네. 이게 느낄 수 있게끔 할 수 있기 때문에. 14일 날 제가 가서 일단 국민들에게 이들의 범죄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게. 국민의힘에서 근데 변 대표님한테 막 공격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쉽지 않을 겁니다. 아, 왜요? 왜냐면 이거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태블릿 조작 범죄는 보수 전체가 동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 이 사람들도. 아, 그래요? 박규택이나 유상범이 태극기 부대하고 일정 정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알아서 이걸 앞장서가지고 저를 방해하는 거는 정치적 부담이 클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김영철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보수가 원래부터 해왔던 거기 때문에 방해 공작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14일이 분기점이 되겠군요. 아주. 내일 우리가 강진구 기자도 초대했어요. 그 정치적 사안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이 네.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아, 요거를 제가 이게 이거를 제가 큰 판넬을 만들었는데 국회에 들어가서 제가 처음부터 뭐부터 하려고 그러냐면은 여기다가 완전히 제가 적어놨어요. 제목에다가 최순실 태블릿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날조했다라는 제목을 갖다 박았습니다. 이렇게. 이 사진도 걸어놓고 지금 이게 책 발간된 지 2년째인데 민형사 조치 단 한 건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둘이 그 원래 조용히 그냥 넘어가는 스타일이냐 이거죠. 그렇지. 조금만 기분 나쁘면 그냥 영장 구속고발 당하는 인간들이 이렇게 제가 이 둘이 날조했다고 제목 박았는데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이걸 제가 이 판넬 이고 가서 국회에서 처음 스타트로 알리려고 그래요. 아마 국민들 보면 또 알 겁니다. 이 둘이 고소고소화를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 책은 일단 제가 우리. 예, 아, 예. 저도 저 갖고 있는데, 다른 문제 같은 경우는. 어차피 또 보면 될 거예요. 그, 참, 어제 또 보는 기사가 지금 그 변 대표님도 고생하고 계시고, 폭염이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엄청나요, 지금. 전기값도 엄청나게 나가고, 실제로. 그리고 물가도 너무 높고, 이렇게 국민들이 주가도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아, 지금 코스비, 코스피와 코스닥이 난리가 났었어요. 이런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갔는데 뭐 하나 했더니 군무대에 가서 군 장성들이랑 공놀했어요. 농구하고 족구하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근데 그 전에 또 무슨 또 시장 가서 또 안주거리 사가고 하는데 먹방했죠. 네, 거의 뭐 맨날 똑같은 거. 예. 거기다가 또 소주 한 병만 얹으면 딱 맞게끔 하는. 근데 이 휴가를 갈 때. 네. 일반적인 대통령들이 되게 책을 한두 권씩 들고 가서 발표하는 이유는 맞아요. 그걸로 메시지를 대신하는 건데 특히 이번에는 이 직장인들, 예. 이 30, 40대 직장인들의 절반이 경제적인 문제로 휴가를 못 간다는 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직장인 거기서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50%가. 이런 정도는 정말 사상 초유라고 봐야 됩니다. 예. 대한민국 그래도 뭐 3만 달러가 넘어가니 OECD 국가니 그런데 직장을 가진 30, 40대가 돈이 없어서 휴가 못 간다는 이게 이 정도 나왔으면요 대통령이 휴가를 안 가든지 그렇지. 아니면 가더라도 거기에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겁니다. 휴가를 못 가는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 메시지도 없고 아무 책도 얘기 안 하고 가서 안주거리 사고 술 먹고 잘 하지도 못하는 농구하고 그리고 왜 또 영부인은 또 따로 놉니까? 왜 따로 놓는 아니 거예요? 우리가 휴가를 가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어쨌든 뭐 가족사회인데 네. 왜 휴가를 따로 갑니까? 부인하고 장소가 다른가요? 아니 나타난 장소가 나타난 장소가 통영이랑 부산이랑 어쨌든 다른 장소 아닙니까? 그렇지. 똑같은 시장을 가는데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부가 시장을 따로 가요? 그 서로 사이가 안 좋아도 화목한 가정을 보여주는 게 대통령의 의무인데 이거 왜 휴가를 따로 가서 시장 따로 다니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행태들이 정말 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은 머릿속에 없는 거죠. 전혀 이건 걱정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니, 공감 능력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을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용어가 있는데, 뭔 펜스가. 그런데 그 김건희는 따로 그 부산이면 깡통시장? 깡통시장이 아까 제가 보니까 우리 어느 분이 올려주셨던데, 미군 그 저 깡통을 팔던 데네요. 미 군정기 이후에 그때 거긴 왜 간 거예요 혼자서? 아니 그게 도저히 그 대통령이 통영에 갔잖아요. 네. 그럼 영부인은 거길 가야지. 왜 따로 가냐고. 지금 휴가지도 따로 가 있는 거 아니 혹시? 그럴 가능성 높죠. 한 사람 부산, 통영이 통영. 지금 거리가 그럴 가능성 높죠. 그럴 가능성이. 만약에 같이 움직였으면은 통영에 아마 헬기 타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헬기 그렇겠죠? 타고 가서 바로 통영에서 시장을 같이 갔어야지. 예.
통역실 안 갔잖아요, 김건희는. 예, 그러면 딴 데 있다가 부산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말이 나오게 하는 게 이미 대통령으로서는 결격 사유입니다. 그렇죠. 아, 나 솔직히 그럼 다른 대통령들은 뭐 부인하고 사이가 좋아서 같이 다녔겠냐, 그랬다. 의무예요, 의무, 그거는. 아니, 해외 나갈 때는 손잡고 같이 갔죠. 손잡고 있죠. 트랩에서 내릴 때 우리 또 손잡고 이렇게 딱 굳어갖고. 그러면은 거의 이 사람들은 해외 갈 때만 같이 나가는 거고, 국내는 따로 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사이 안 좋은. 아마 이 전 세계 대통령에서 사이 제일 안 좋았던 대통령이 클린턴하고 힐러리인데, 항상 웃으면서 같이 다니잖아요. 아무리 그렇지. 사이 안 좋고 다 알아도 손잡고 다니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게 대통령의 의무지. 그 우리 저 변 대표님도 통신기록 조회됐다는 통고 받았어요? 희한하게 저는 안 받았습니다. 그게 그렇지? 저는 아마 이미 조사가 다 돼 있는 사람이어서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왜냐하면 실학님 위원장이나 봉주욱 기자가 제가 수시로 통화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걸렸어야 되는데 저는 이미 다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빠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 이게 그 어제 김승원 의원도 얘기하는 지금 약 18만 건이 늘어났대요. 취임 이후에. 그다음에 카톡이 570만 건. 그리고 올해 끝까지 합치면 엄청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는 데가 대검 반부패 일부의 강백신입니다. 강백신이가 하고 있어요. 이 점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대표님께 여쭤보시죠. 그 자꾸 그 헌법재판소 얘기하는데 이렇게 몇백만 건을 지금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시급하게 신원 파악을 해야 되는데 주로 민간인 피의자를 구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이 댓글 범죄들이 엄청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빨리 그 사람의 신원을 파악해가지고 조사한다고 통보를 해야지 이 인신공격이 멈춰진단 말입니다. 아. 그럴 경우에 영장 없이 신원 파악하라는 얘기지. 네. 이거 지들 마음대로 전 국민을 다 뒤져라 이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관련법을 개정해서 헌재 판결문을 다시 바꿔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지네 마음대로 막 개인정보 가져가라는 얘기가 취지가 아닌데 그 헌재 판결의 취지를 지금 악용하고 있는 거죠. 이거. 이게 취임 이후부터 시작했다라는 그랬겠죠. 거예요. 그랬겠죠. 예, 예. 관련법상 올해 1월부터 한 거를 통고하게 돼 있는 것이지 그 전에 한 거는 지금 통고도 안 하고 다 들여다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름하고 친구, 뭐 아이들 관계 뭐야 그 다 봤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정보 특히 이게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은 신학림 위원장과 김만배가 지금 구속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재판하면 되는 거지. 이 명예훼손 범죄라는 것은 공모라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이거는 어차피 공표를 하기 때문에 이 사실이 진실이냐 아니냐만 따지면 끝나는 거지. 몇백 명이고 몇천 명이고 몇만 명이고 공모할 일도 없고 그걸 뒤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럼 이건 뭐냐? 다른 목적으로 뒤지고 있는 거죠. 이거. 명예훼손을 빌미 삼아서. 명예훼손 사건에 대법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낸 사례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거의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은. 언론에서. 대표적으로 박근혜 같은 경우 상케이 신문에서 맞아요. 롯데호텔에서 세월호 8시간 동안 미래를 했다라는 걸 했는데도 그거는 사실 아닌 걸 드러났어요. 근데도 무죄였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공공성을 네. 한 거죠, 그러니까 공적인 인물이니까 네. 이 책, 이건 명예훼손은 안 당하셨어요, 이거? 아, 그러니까 제 말이 왜 안 당해? 이런 정도 명예 날조했다 증거를 했잖아요. 이거는 그 커피 한 잔보다 더 센 건데 이걸 안 건드린단 말이에요, 윤석열 한동훈이. 왜 그럴까, 이거? 하여튼간에 제가 볼 땐 꼼짝 못해서 그래요. 그냥 꼼짝 못해 걸렸기 때문에 저는 뭐 한동훈 집 앞에 가서 자백 촉구 집회되고 다 했거든요. 맞아요. 어디야? 청남동이요? 강남에 네, 자주 가셨죠? 타워 팰리스에. 그럼 한동훈이가 가만히 있는 사람이냐고. 원래. 자, 근데 한동훈 요즘 행보 좀 한번 좀 분석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전향적인 입장을 발휘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어제 난 기사인데, 25만원 지원법이 이재명하고 민주당의 당론 네. 1호로 발의한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반대만 할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아마 이제 본인들이 또 해야 될거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이 해야 될 것들이 뭘뭘 네. 뭘 풀어주니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까지 포괄해가지고 한번 논의를 원래는 하는 게 정상적인 여당이에요. 정상적인 여당. 네, 근데 네. 지금까지 윤석열 여당이 안 했던 건데 한동훈 뒤엔 지금 조중동 있지 않습니까? 조중동이 한동훈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도 최소한의 정상적인 여당을 가자. 조금이라도 해라. 그런 흉내는 내는 거죠. 그런 흉내는. 그렇다고 25만원 지원법 이거를 지금 이게 거부권 행사를 했죠 벌써 대통령이?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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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것 같은데 하도 많이 해왔구나.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대체.
이거는 사실상 이건 영세상인가 중수상인데 이게 살리는 이거 원칙적으로는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 민생경제 살리는 난을 패키지를 만들어서 맞아요. 거기서 몇 개를 쓸 거냐 야당하고 다 상의하는 그렇지. 게 정상적인 여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흉내는 내겠다는 거예요. 그 흉내는 내겠다. 그래서 뭐 정책 협의하겠다, 정책의장까지 뭐 그런 것도 나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금투 세리머니 다 하겠다는 거죠. 그것도 협의해서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하면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야당 대표에 대한 이 수사를 멈추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터놓고 얘기하려고 해도 야당 대표는 솔직히 언제 감옥 풀려갈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뭡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자기랑 경쟁했던 야당 후보를 이런 식으로 수사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죠. 박정희 때도 없었어요. 이런 경우 한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당연히 야당 관계가 제대로 풀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도 이걸 쇼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이거 그냥 수사다 그만하겠다 해도 된다. 그러니까 재판이 간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뭐가 문제냐면 지금 재판 6개예요. 이종훈 대표가. 또 수사하고 또 수사하고 있어요. 계속했어요. 이건 멈출 수 있지 않냐는 거야. 이건 일단 최소한에. 야당도 정치해야 되고 이종훈 대표도 대권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까지 수사할 거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사는 다 멈추겠다. 이렇게 정리하겠다. 이렇게 해야 네. 될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거 안 하면은 야당 관계는 못 풀리는 거죠. 야, 그 이재명 대표가 그 대선 후보 토론에 나가서 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 제가 여기 예. 권순일 대법관 말이에요. 권순일 대법관. 예.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완전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건데 그 권순일이 사후 뇌물죄 받아가지고 이재명 무죄였다. 아니 근데 지금은 권순일 대법관에 기소를 했어요. 맞아요. 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거래는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수사하겠대요. 그것도요? 네, 수사하겠대요. 아, 어제 난 기사가 그거요? 네, 그거예요. 이러면 뭐 하자는 거예요?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보통 사안이냐고요. 그리고 그거를 3년 동안 수사했거든요? 그럼 아직까지 못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 그럼 멈춰야지. 이걸 계속 죽일 때까지 수사하면서 우리 같이 논의해보자?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대북송금 그 공소장도 완전히 그 완전히 다 들어갔죠. 조작됐다는 게 드러난 거지. 그러면은, 진짜 이제 한동훈이 제대로 여당한다면은, 그거 공소취하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이게 뭐 하는 거냐, 지금까지. 필리핀에 오지도 않은 사람한테 70만 공소취하를 요구하고, 권순일 수사는 이제 중단하고, 이 정도는 풀어주면서 뭘 할 수 있어야 되겠냐. 그래야만 대화가 좀 되겠죠. 아니, 뭐 칼을 다 쥐고 목에 대면서 협상하자 그러면 협상이 되겠냐, 그게. 그래도 이재명 그 전 대표는 윤석열과 만나자. 그런 제안을 했어요, 하기는. 일단 뭐, 어떤 목적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저는, 뭐, 그 방법은 잘못됐을 거라고 봐요. 윤석열하고 만나가지고, 수사 중단하고, 왜냐면 이제, 잘못 들리면 거래처럼 들리는 거. 아,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거는 정권에도. 뭐 성립도 안 되는 거고.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뭐 의미가 없을 거다. 예. 왜냐면 어차피 이재명 대표도 검사 탄핵 4개가 들어간 거는 칼을 뽑았기 때문에. 아, 칼을 뽑은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목을 베야 되는 거지. 아. 여기서 바로 칼집 들어간 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때 왜 그 4명의 검사 탄핵 간다 그랬을 때 민주당 내에서 역풍이 분다 뭐 반대하는 사람 좀 있었잖아요. 있었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 쐐기를 박았죠. 박았죠. 그건 잘한 거죠, 아주. 아, 그렇죠. 아니, 왜냐면 이렇게 당하는데 이 정도도 안 하고서 어떻게 야당 대표 지위를 누리겠습니까? 아, 그렇지. 그리고 지지층의 이 반발도 있는 거고 뭐 하는 거냐 당신 이거 이것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미 검사 탄핵까지는 다 정돈을 하고 예. 특히 김영철까지는 끝장을 내고 나서의 어떤 협의가 될 수가 있지. 지금은 어쩌면 이재명 대표가 불리한 상황이야. 이 사법 문제에 대해서는 저쪽에 칼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균형을 맞춘 다음에 뭐 이해해야 될 겁니다. 변 대표님 보실 때는 이재명 대표의 이 검찰 수사와 조사 또 법원에서 계속 재판하는 과정 이 부분이 어떻게 이게 디벨롭 될 것 같습니까?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거는 저는 궁극적으로 이재명 죽이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전체적으로 지금 조중동이나 이 백업 세력들이 내각제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각제는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권 주자가 반대해서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현직 대통령은 이제 뭐 완전히 뭐 허수아비고 그냥 지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차기 대권 주자만 정리하면 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내각제를 지금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건 당연히 차기 대권 주자 치고 찬성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재명만 제거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궁극적으로 어쩔 수가 없다. 이건 이재명을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도리 없어요.
먼저 죽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어제 김두관 후보가 그 이번에 대선 대표 경선 과정에서 계속해서 얘기들이 자꾸만 올라가요. 뭐 일극 체제다 그러다가 또 어젠가는 출당해서 나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수박들, 조홍천이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이 아니 무슨 수박들을 같이 하는 거 좋은데 같이 하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이다 이거예요. 이게 동의가 되면은 내가 알기로는 김두관 지사는 가장 강력한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 주의자였거든요. 아, 아 그래요. 그러면 그분이 조홍천이나 뭐나 일단 윤석열은 제거해야 될 거 아니냐. 국민들 다 죽어 나가는데 그런 하나의 일관된 원칙하에서는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 그럼 저도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홍천도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박윤도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주로 그 수박이라는 사람들은 윤석열 안 싸우겠다 그러잖아요. 싸우지 말자 그러잖아요. 자꾸. 안 싸웠지 그래. 싸우는 걸 방해하고 뭐 이러니까 문제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김두관 지사는 지금까지 가장 강하게 윤석열과 들이받은 사람이니까. 김두관 지사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잘했어, 자기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데려오고. 하여튼 참. 한동훈의 행보. 지금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과 지도부 당직자들의 축하남 보내고 당정 결속을 강조했어요. 뭐 이건 뭐 의례적인 거라고 봐야 되나요? 의례적인 거지만. 네. 하도 이제 이 윤석열 한동훈이 싸운다. 아마 조중동이 한동훈을 띄우려고 조작 보도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네. 윤선의 뜻은 좀 불편하겠죠. 이게 내 꼬마인데 얘가 뭘 나하고 싸워. 그래서 그냥 이제 웃기지 마라. 얘는 내 밑에 있는 애다. 이걸 알려고 이제 쇼를 하는 것 같고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조중동과 윤석열이 약간 이제 다를 거예요. 조중동은 한동훈에게 윤석열과 싸우는 쇼를 시키려고 그럴 테고 윤석열은 한동훈이가 자기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쇼를 하고 싶어 할 거고 요 부분 대해서의 갈등이지 실제 윤석열과 한동훈이 정면 충돌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럼 김건희에 대해서는 조중동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건가요? 가급적 제거하고 싶었겠죠. 차기 정권에 도움이 안 되니까. 현 정권의 핵심인데. 근데 어쨌든 뭐 한동훈 부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 관리만 하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계속 안 보이게 어떤 작업을 한 다음에 한동훈이가 나가면 되니까 대선 출마하면 한동훈 부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그 정도로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3년 동안 관리할 수 있을까요? 저 김건희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지금 이 발상이 너무 오래 남았다. 3년이. 이게 지금 1년 남았으면 관리가 되는데 그렇지. 3년이 남아서 너무 길다는 문제가 있어요.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마약 밀매 사건, 밀입국 사건이라든가 뭐 이종호라는 인물, 또 김건희 VIP라는 문제, 이건 계속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저거는 거의 최상병 사건이 한 100배는 더 큰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큰데, 그죠? 예. 너무 커서 저걸 지금 어떤 식으로 잡아가야 될지 막막할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범죄 조직과 엮여가지고 그걸 했다. 아, 저거 보통 사건이 아니죠, 저거. 용산이 심각하다고. 예, 그런다고 해서 불어코까지 껴가지고 그거를 무마시켰다? 네. 아, 저거는 국제 범죄가 될 수 있죠, 저거. 이게 잘 아시겠지만 세관이라는 건 국경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경을 지키는 건데. 그러니까 관세청 공무원들이 네. 부정을 저질렀다는 얘기는 국제 범죄 조직과 엮여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지금 윤석열 세력이 비호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거. 아니, 그거를 그래서 어제 그 뭐 얘기 나온 것 같은데 세관 직원들이 택시 타는 데까지 데려다 줬다는 거. 하여튼. 나중에 이거 뭐 다 뒤져봐야 되겠죠. 뒤져봐야겠죠. 네. 지금 뭐 이거 들어가지 지금도 않겠... 하던 할 때까지 해야 되겠지만 네, 뭐 네. 또 그냥 결사적으로 또 은폐할 테니까 이거. 예, 참. 자, 그 한동훈이가 말이죠. 이게 외연을 넓히는 겁니까 뭡니까? 이명박을 만나기 위해서 일정을 조율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만나는 건가요? 뭐예요 도대체 이 사람? 그때 이명박이 안 만나줘가지고 그랬나요? 아, 이명박이 이제 안 만난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만나서 오늘 진중근이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아, 뭐라 그랬습니까? 아, 한동훈에게 예. A 제로를 주면서 다 잘했고 제일 잘한 거는 저 유튜버 보수 꼴통들 날려버린 거다. 뭐 전광훈이나 뭐 이런 사람들 신혜식이나 그러니까 범보수 세력에 대해서는 이 진중근의 계산은 이명박 박근혜만 챙기면 된다. 나머지는 다 버려라. 이런 입장이니까 한동훈은 그렇게 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김경률이나 뭐 마찬가지죠. 네. 이 삼총사. 네. 김경률, 진중관, 함은경. 삼총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변절 좌파잖아요. 네.
어쨌든 보수 꼴통들을 싫어하니까 다 날리고 날렸어 실제 한동훈이가 날렸고 그 대신에 이명박 박근혜만 주기적으로 챙기면 된다 이런 판단하는 거죠. 그치. 알겠습니다. 아유. 자 이제 저기 저 뭐야 저기 14일 날 청문회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히 정리하시죠. 저는 그 PT 자료 이미 넘겼기 때문에 네. 법사에서 결의해가지고 제 이름만 올려주면은 어차피 지금 25명 증인 중에 상당수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더군다나 도이치모터스 이쪽 뭐 커바라 컨텐츠 이쪽은 다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네. 제가 편안하게 뭐 이거는 뭐 조작 관계이기 때문에 네. 김영철이가 있든 없든 뭐 변화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다. 5분에서 10분 사이에 제가 국민들에게 뭐 충분히 설득이 가능할 거라 봅니다. 네, 청문회 끝난 그 다음 날은 휴일이니까 금요일 날 네. 저희 방송에 출연하셔서 네. 청문회를 쭉 지켜보시는 네. 결과에 대해서 좀 평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동훈에게 날라간 지금 보수 유튜버들이 네. 이 김영철 청문회를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걸로 한동훈 치겠다 그래서 지금 신혜식 대표나 이봉규 TV에서 이걸 연일 지금 띄워주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어찌 보면은 보수에서 그냥 한동훈 윤석열을 때려잡는 그 판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는 네. 본인들이 힘쓸 거 없어요. 알아서 보수가 싸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바쁘신데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